자, 3, 4번 절반까지만 읽고 2분만에 풉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야, 뭐 5강에 3, 4번 풀면 돼. 시간이 없네. 1분 남았습니다. 자, 그만. 시간 충분해요. 진짜로. 답을 맞추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못 보셨어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자, 3번에 3번. 4번에 4번. 둘다 맞은 사람? 그지? 풀수 있지, 그지? 자, 틀린 사람 왜 틀렸나 보자. 항상 문제는 시간 재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발 시간 재고. 풀어오는 과제는 제가 따로 내드리겠다. 우리 주 교재는 시간 재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전략을 항상 생각해라. 자, 그런 의미에서 3번은, 여기까지 읽었나요? 여기까지? 요 정도 읽으면 이제 같은 얘기 해요. 왜냐면, 역접이 나왔어. 그지? 역접 뒤에가 지문의 요지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뒤에 논지가 바뀌잖아요. 우리는 확인까지 해볼 거야. 자, 우리는 tend to think of A as B네. 자, think of A as B, 이 think of은 뜻이 뭐라고? 그냥 생각하다가 아니라? A를 비로 간주하다. 왜? 딴데 풀었어? 어? 딴데 풀었어? 그 앞에 거. 딴거 풀었구나. 헐, 두장 넘겼구나, 현우야. 자, 우리는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밑뜻두 가지? 뭐가 있죠? 신화 말고 뭐가 있다고? 신화 말고? 오른쪽에 지금 정리하세요, 여러분. 밑에 또두 가지. 자, 어디 갔을까? 밑에 있나? 내가 잘못 했니? 맞지, 이거? 그지? 밑, 여기 있네. 밑에 또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다? 신화.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통념. 통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인 거. 여기선 신화란 뜻이고요. 여기선 신 관련 무슨 얘기가 뭐 전통 관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통념이란 뜻으로도 꽤 많이 쓰인다. 자, 우리는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화들을 다소 silly, 어리석은 옛날 이야기들로 모험들에 관한 그리고 불운한 일에 대한 신과 전사와 악마들의 이야기 말이죠. 자, 이것들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primitive 뜻이 맞아? primitive? 맞지? 원시적. 그렇지. prime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prime. pri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one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주요한, 영어로 뭐라고? 주요한 primary. 요거의 형용사냐. primary. 주요한. 하나의 최초의 원조의 뭐 이런 뜻이에요. 원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요.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을. 바로 요건 원시인이에요, 여러분. 잘 체크해 둬야 돼. 원시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감각으로 좀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한게 옛날 신화다. 이건 아주 옛날 얘기다. 쓸모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역접이 나오네. 그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가 질문을 주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조죠. 오늘날, 예를 today, people, 뭐, think,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처럼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대다수는 이거는 myth에 해당돼요. 요 myth는 지문에 있는 그 신화의 뜻이 아니라 여기 바로 뭐가 돼요? 통념이란 뜻이죠, 통념. 오늘날 사람들은 믿는다. 커피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많이들 먹는다. 근데 요 뒤에 역접이 나와. 그게 but이 될 수도 있고, 그치? but이 나왔죠? however가 될 수도 있고, 요 역접이 등장해요. 그러나, 그지? 실제 최근 연구,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마셨을 때 커피는 뇌 손상을 불러온다고 한다. 그게 뭐야? 역접 뒤에 truth, 진실이 나오죠. 요게 당연히 지문의 주제가 돼요. 메인 아이디어가. 요게 딱 대표적으로 곡을 따라가는 지문이죠. 그죠? 그리고서 뭐가 나오냐? 메인 아이디어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곡을 좀 따라가는 지문이죠. 처음에 나왔잖아. 우리는 신화를 요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근데 뭐가 나와? 역접이 나오네. 그럼 신화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야. 역접 뒤에 진짜 트루스가 나오면서 지문의 요지를 말하게 된다. 요 구조 기억하세요. 요럴 때 쓰인 요게 바로 요게 통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인 게 진실인 거. 통념과 진실의 구조가 가끔가다 하나씩 등장하고 수능에도 한두 개씩 나옵니다. 이 구조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씩 정리한 게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Q&A 구조였죠. 그죠? 물어보고 답하면 답하는 게 지문의 주제다.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가 어떻다? 그 뒤에 역접이 나오면 역접 뒤가 지문의 주제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좀 캐치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뒤에 역접 뒤의 진실 부분을 읽어보자. 자, 그러나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 민석이 해볼까? 자, 그러나 오케이. 그렇지. dismiss하다. 뭐라고 이거? 묵살하다라는 거죠. 묵살하다. 묵살하다도 있고, 이렇게 일축시키다. 일축시키다가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쌤, 단어 350개 너무 에바 아닌가요? 저희를 죽이실 셈인가요? 쌤, 단어 880개로, 800개로 줄여주세요. 라고 제안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너 차라리 그만둬. 내 이르지, 그지? 줄여야지 안 줄여줘. 안 줄여준다고 딱 잘라 말하죠. 그게 바로 dismiss예요. 딱 잘라 말하다. 안 된다고. 그 dismiss. 일축시키다. 좀 어려운 말로. 묵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수입니다. 묵살해버리는 거, 일축시켜버리는 거, 무엇을 어떻게? 네? 그렇지. 구식이에요. 오래된 걸로 일축해버리는 거, 실수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의미는 없이, 그지? 뭐에 대한 의미? 그지? 인류, 인간성에 대한 의미 없는 걸로 이거 별력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실수다. 그럼 뭐야? 반대로 하는 게 주제죠. 뭐다? 신화는 게 뭐가 들어가 있다? 인간이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질문의 주제가 되겠지, 그지? 그 뒤에 읽어보면 실제로 그와 비슷한 근거들을 막 대요. 구체적으로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 일종의 예시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지문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중요성, 신화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 뭘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humanity라는 단어를 human nature로 바꿨죠. 3번이 답이 됩니다. 틀린 사람. 몇 번이라니? 1번. 자, 보자. 가장 흔한 신화적인 theme. 뜻이 뭐지, 이거? 주제들. 문화와 문화를 건너서 나타나는, 문화마다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신화적인 주제들까지 해서 역접 뒤에 얘기가 없지. 민성, 그지? 그래서 주제로 삼기에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다. 자, 그 밑에 확인을 해볼게요. 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 시켜볼게요. 학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이 데디아를 보여주어 왔는데, 자, 이들이 보여주어 온 내용을 해석해보자. 중요해볼까?
흔한 주제들. 전명구 뒤에 거 먼저. 여기서부터 많은 diversity 맞아? 다양한 문화로부터의 신화 속에 있는 공통의 혹은 흔한 주제들은 speak 말한다.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제 universe 뜻이 뭐죠, 여러분? 보편적인, 여기저기 다 통하는 거지? 보편적인 concern 뜻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지? 걱정. 나쁜 뜻으로? 아, 나쁜 걱정. 좋은 뜻으로? 관심. 또 일반적인 뜻으로? 관련성. 그지? 여기서 뭘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다들 관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죠? 아, 신화라는 건 인간성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다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방식들. 그 생각이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생각이야. 아, 인간 자체에 대해서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구체적으로. 그지? 그 답은 똑같죠. 자, 그 다음, 동호 해볼까? 요 as의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길게 이렇게. 이동한다고 할까? 이동하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서 그 통합된 세계. 그게 뭔데? 세계 마을. 뭐야 그게? 지구촌. 그지? 지구촌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 또 삽입돼서 또 추가 들어가. 그 지구촌이 불리게 돼. 그지? 지구촌이라 우리가 불러온 것처럼 이런 얘기야. 지구촌이라 불렸던 것처럼 그 지구촌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서 뭐야?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중요하다. 뭐가? 그지? 보는 것이 무엇을? 얼마나 많은 인간, 제가 목적어 표시해드렸어요. 을을 붙여야 돼. 얼마나 많은 인간 본성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지를. 아,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게 뭐다? 바로 신화다. 이런 게. 신화에는 인간의 본성이 다 들어가 있다. 자, 체계적인 연구요. 신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미스가 플러스면 미스어너지예요. 신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보여주는데 중요한 요점들을 바로 인간의 사이키라는 단어 저번에 한번 했죠. 뭐랑 똑같다고? 마인드랑 똑같아요. 정신 생각이라는 뜻이야. 인간의 정신에 대한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인간의 동기부여, 두려움, 생각의 패턴 등을 보여주지요. 마지막까지 읽어보니 읽을 필요가 없더라. 주제입니다. 나오더라. 자, 그 다음 4번 바로 가볼게요. 자, 4번. 자, 요것도 여러분 어디서 풀었나요? 예시 앞에서 풀었나? 아, 여기서 푸시면 돼요. 이 뒤에 읽을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그렇게 풀리는지. 우리가 medieval 뜻이 뭐죠? 중세의, 고대의 영어로 뭐죠? 고대의 ancient, 현대의 영어로 뭐죠? 가정식과 modern. 아, 대박. 바로 몇 말이야. 따라해봐. modern. 여러분, 슈. 그, 야, 쟤 모델 같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모델 이러나? 따라해봐. 마로. 마로. 이렇게 돼, 여러분. 예, 현대의 모던 아니야? 말을. 물론 영국에서 모던이라 하겠지, 영국에서. 그죠? 우리 미국 영어잖아, 말을.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중세 유럽에 대해서 있어요, tendency, 동의어 좀 있다가 경향이 있는데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In terms of 뜻이 뭐였지? 뭐뭐의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관점에서. 바로 뭐, 오늘날 현재 보이는 것의 관점에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본다. 건물과 cathedral이라고 할 거야. 뭐지, 이거? 성당이야, 성당. 이것도 번데기 발음이야. 자, 발음 따라해봐봐. cathedral. cathedral. 성당이에요. 성당과 literature. 뜻이 뭐죠? literature. 두 가지 뜻. 뭐지, 여러분? 일단 요 뜻은 많이 알아. 뭐? 문학, 그죠? 문학. 문학 말고, 문학은 좀 예술적인 느낌이 들어가잖아, 그지? 예술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거 말고, 어떤 뜻? 요거로 해석하세요. 문헌이라고도 해석이 되네. 문헌. 학문적인 의미로, 문헌. 문학, 문헌. 자, 문학과 그리고 scholastic, 학문적인 철학 같은 거에 주로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 자, 그 다음 예시 나왔죠, 그죠? 여러분, 문장 앞에, 좀 쳐요. 문장 앞에 예술 쓰면 뜻이 뭐라고 이거? 그러나 역적. 역적이 나왔네? 그 뒤에 글 쓰니 요지가 나왔고.
그죠? 요지 나왔기 때문에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뭐가 나왔고 예시가 나와서 문제 풀리는 거야.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절반만 읽을 한 거예요. 자, 역접도 읽어보자. 역접이 남아서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잘 읽어야 돼. 주제가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자, 역접 뒤에 제 오늘 발표 가능한가? 할수 있어? 해보자. 자,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주어 파트. 특히나 뒤에 거 먼저. 여러분 좋아하는 모던 나왔네, 모던. 현대, 과학의. 이 라인스는 명사로 쓰였네요. 동사는 뭐다? 떠오르다. 명사로 뭐야, 그러면? 부상. 뭔지 알지? 떠오르는 거. 그지? 부상한다잖아. 현대 과학의 부상의 스탠드 포인트 왜였네? 뜻이 뭐라고?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똑같이 중요한 것은 하고 지금 요 what이 주어 단수니까 is가 됐고 또이 자리는 뭐다? 동사자리입니다. 요 what이 주어에 대한 동사자리예요. being 틀려요. 그 사실인데 하고 그다음 그 사실은 즉 동격대지예요. 중세문화가 기술적으로 sophisticated 뜻이 맞아? 정교한. 얘 반드시 PP 형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PP 형태로만 쓰면서 형용사로 아예 쓰임이 바뀐 놈들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얘가 그래요. sophisticated. IN 형태를 안 써요. 반드시 PP로 쓰고. 복잡한이라는 단어가 뭐지? 복잡한? complicated. 걔도 PP로 써요. ING를 안 써요, 얘들은. PP로 쓰면서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들이에요. IN이 틀립니다, 법상.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였다라는 거. even if는 그게 아니라 even if는 although나 똑같아. 비록 뭐 하더라도. 비록 리를 어가 없네. 부정이네. 비록 오늘날 거의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중세 사람들의 중세 시대에 기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건 거의 없더라도 기계가 많이 발달했더라고. 지금은 주제가 된다. 그 뒤에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답으로 가보자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자, broad 넓은 있죠. 넓은 관심, 폭넓은 관심. 뭐에 있어서? 기계적인 기술에 있어서. 어디? 중세 유럽에서. 키워드 갑자기 들어가지. 역적 뒤에 내용이. 자, 틀린 사람 몇 번이나 했죠? 틀린 사람? 없어? 이건 다 맞췄어? 오케이. 잘했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요맨 밑에 해석 시켜볼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선생님이었고요. 루머에 따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요거. 어법 내 물어볼게. 여기 부분 요거.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적어봐봐. To have a robot이라 적어보세요. 틀려. 이걸 적어봐봐. 얘 지금 to have had a robot이라 썼거든. 저는 그냥 to have a robot이라 썼고. 틀렸다고 써놨어, 내가. 자, to have a robot이 왜 틀렸을까? 내신 대비를 위해서 알아둬야 되죠. 이거 분명히 시험 범위 들어갈 건데. 이건 100% 들어갑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고3은. 왜 틀리지, 이거? 왜 to have a robot이라고 쓰면 왜 틀리지? 두개 차이는 뭐지? 어? 뭐라고? 시제, 그러지. 시제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틀린데? 그러면 현우야, 요렇게 쓰면 왜 틀려, 이거? 왜 틀려? 그렇죠, 오케이. 그 얘기야. 자, 봐봐,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To have had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름이 뭐야, 이거? 알베르토스냐? 이 사람이, is rumored는 소문이 이렇게 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러한 루머가 있다, 이런 얘기야. 시제가 뭐야, 지금 이거? 현재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중세시대 얘기하잖아. 그지? 추정컨대 언제 시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중세시대 사람이야. 중세시대의 사람에 대한 소문이 지금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난다,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할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연구실에서 로봇을 만들었던 건, 지금 만들 수 있어, 옛날에 만들었던 거야. 옛날에 만들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걸, to have a robot, 이라고 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사람이 지금 루머가 발생한 것과 현재인데, 로봇을 만드는 것도 똑같이 현재가 돼버려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시제가 되거든. 그냥 투부정사 써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로봇을 만든다고 지금 루머가 돈다 이런 얘기라고 소문이 돈다. 아니지. 그래서 이걸 로봇이 만든 게 소문이 도는 것보다 더 먼저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로봇을 가지고 있던 게더 먼저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head PP로 썼던 거예요. head PP로. 과거 완료로. 그래서 had a robot 이렇게 된 거예요. 요 head는 가지고 있다는 have가 PP가 된 것이고 얘는 과거 완료 head거든. 이렇게 하면, 아, 로봇을 가졌던 게더 먼저.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구나. 요게 표시가 되거든. 근데 요게 앞에 있는 is rumored랑 결합되면서 동사가 앞에 나왔죠.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여기다 뭐 붙인 거야?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o를 붙인 거예요. to 부정사 된 동사가 원형이 돼야 하잖아? 그래서 최종 형태가 to have had가 된 거예요, 이렇게. 즉, 얘는 겉에서 봤을 때 현재 완료 같지만,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다? 과거 완료입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다고? 이게 더 먼저 일어난 옛날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게 나중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요 느낌 살려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그의 연구실에 로봇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소문이 돕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시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과거 완료다 라고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 로봇은 could raise 뜻이 뭐였죠? 운송화. 잠결아. raise 뜻이 뭐지? 아까 rise가 위에 나왔죠? rise 동사는 뭐라고? 주어가 떠오르다. raise 뭐라고? 뭐뭇을 들어올리다. 목적어였을 때. 그지? 자, raise 뜻세 가지 내봐봐. 들어올리다. 세 가지. 뭐네 가지도 될수 있고. 그 다음, 뒤에 돈이 와. 뭐야, 그러면? 돈의 액수를 끌어올려. 모금하다. 이렇게 되고. 또, raise a baby. raise a child. 그게 뭐야? 아이를 기르다, 양육하다. 애를 이렇게 또 받쳐주는 거잖아. 그지? 기르다, 양육하다. 또, raise awareness. 인식을 끌어올리다. 그런 뜻으로 쓰여. raise 뜻이 많다. 자, 그 로봇은 들어올릴 수 있었는데 본인의 손을, 그리고 인사도 해줄 수 있었지요. 굉장히 수준 높은 로봇이 있었다. 자, 그 이야기는 의심할 바 없이 출처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기계에 대한 대단한 관심은 있었지요. 비록 과학 그 자체는 primitive 또 나왔네. 뭐라고? 원시적인. 원시적이었고, qualitative는 quality에서 온 거예요. quality가 맞아? 품질, 질, 그죠? 그러니까 qualitative는 쉬운 말로는 질적인. 질적인이란 뜻이고, 이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정성적인이란 뜻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풀이했어. 대상 자체를 연구하는, 이런 대상의 성질 자체를 연구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상의 성질 자체를 연구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성질 자체를 연구하고 되게 원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계에 대한 관심은 있었다. 자, 분명히 떠가서 나은 것 같았는데, 기계, 시계, 기술의 확산이, 자, underway인 이런 뜻이에요. 진행 중이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 초기쯤에, 14세기 초기쯤에 기계에 대한 태동이 있었다.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 그 다음에 서연이 해볼까? 여기. 또한, 분명하다. 거기에 하면 안 돼. 내가 벌써 있었다. 뭐가? 뒤에 거 먼저? 기계의. 자, multiples를 외운 적 없죠. 근데 이거 쉽지 뭐. 뭘까? 멀티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multiple, 여러 개의. multiples이 뭐다 이거? 다양성. 다수성. 이렇게 돼요. 기계의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계장치에 기계장치 자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메커니즘 여러분 이게 해석을 어떻게 뭐 돌아가는 체계를 기재라 하거든 기재라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라고 해석하시면 우리의 느낌과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시스템이라 해버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자 기계장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와, 그렇게도 볼수 있구나. 그러면, 서현아, 링에다 ing겠지, 그지? 그지? ring, rang, wrong에서 이제 원형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range, ing, range. range가 뭐죠? range, 범위를 이루다라는 뜻이죠.
분사니까 범위를 이루면서 어디? From A에서 to B까지의 범위를 이루면서 이렇게 돼요. A가 먼저 해볼까? 수도원의 알람 그리고 뮤지컬 그러니까 음악 기계들 그리고 astronomical 뜻이 뭘까 여러분? astro라는 단어는 astro라는 단어는 aster와 똑같고 aster는 둘다 이게 star에서 변형된 형태예요. star를 변형하면 astro, aster가 돼요. 뭐다 이거? 별과 천문학적인 이런 천문학적인 astronomical 천문학이죠. 천문학상의 천문학적인 뭐 모의 장치 에서부터 바로 타종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range A from B 구조가 나왔다. A에서 B까지 범위를 이루다라는 표현. 자, 단어 좀 챙겨 봅시다. 단어가 이제 요 단어 나와서 정리했습니다. 아까 literature 뜻두 가지를 그랬죠? 뭐라고? 문학과 두 번째 문헌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밑에 literalness 뭐였죠, 여러분? literalness 그런가? 그거는 밑에 거. 뭐다, 이거? 그건 다른 거. 말, 그, 대, 로, 임. 이 명사가 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iteral이란 단어가 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이렇게 되고. 요거 세 개 다, letter란 단어가 어근이 되는 거예요. 문자란 단어가 어근이 돼서, letter. 그 letter의 변형된 형태가 letter거든요, letter. 문자야 문자 letter liter 같은 단어요. 그래서 literacy 이게 뭐다? 이게 은서가 정신 차려.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이게 맞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뜻이 조금씩 추가되고 변형되고 그래요. 옛날에는 저 뜻밖에 없었는데 지금 컴퓨터 막 이런 거 나왔지 그지? 이게 지문에 따라서 어떤 능력 될까 그럼 이거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알게 됐나?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다 말하는 거죠. literacy라는 건. 그렇게도 해석이 돼야 돼. 이런 느낌의 단어다, 이거는. 자, 그리고 관점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뭐, 이거 말로 해보자. 자, 뭐가 있죠? standpoint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외웠던 거. 뭐가 있죠? viewpoint, point of view, 그다음 perspective, 뭐 등등 있다. 그죠? 그때 standpoint 외웠고. 자, 그리고, qualitative 뜻이 뭐라고, 이거? 일단, 질적인. 여기서 뭐라 그러지, 이거?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고, 정성적인 이런 느낌의. 반대되는 게 quantitative 뭘까요, 이건 당연히? 양적인, 수량적인 이런 단어요. underway, 여러분, 길 아래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 진행 중이라. 진행 중, underway. 진행 중인. 자, 그리고, 다른 거는, architecture, 이거 헷갈리지 마요. architecture는 요게 뭐다? 요게, 건축이나 건축물 둘다 되고요. Architect 얘가 뭐예요? 건축가예요. 건축가 사람이에요. Architect. 자, 3, 4번 읽고 그다음 자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6강으로 넘어갈게요.